여보 청소 안 해? 옛날 사진 보니까 재밌다. 이거 봐 이거 첫에 처음 만났을 때다. 응? 이때 처음 아니야? 이때가 아니라고? 그럼 언젠데? Tell me, tell me. 야 이거 어때? 나랑 어울릴까? 어? 텐미 효리 언니 스타일이다. 어때? 간지나? 뭐야 남자라도 만나? 왜 이렇게 꾸며? 왜 전에 말했잖아 싸이월드에서 만난 두현 오빠라고. 그 동대문에서 옷장 산다는 오빠? 어. 아 나도 데려가면 안 돼? 나도 언니 남친 보고 싶은데. 둘 아직 아무 사이 아니거든. 아 그렇게 보고 싶어? 언니 이거 맞아? 커피프린스 유누낸 줄. 아 완전 안습이야. 야 그 오빠 대박 훈남이라 인기 많단 말이야. 질투 작전 좀 쓰자. 주변에 남자 없어? 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. 너도 보고 싶다며. 아니 누가 봐도 여자 아니야. 이거 누가 속아. 아이씨 야 눈깔 똑바로 안 떠? 아 그쪽에 와서 부딪혀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뭐 여자친구 옆으로 센척하는 거야? 에? 조심해라. 여자친구 너 살렸다. 야 맞지? 맞지 맞지 맞지? 오빠 여기는 제 친구 고은찬. 야 너도 인사해. 아, 안녕하세요. 하이루 난 김두현이라고 해. 뭐야 대박 쿤남이라며. 야 저 오빠 되게 잘나가. 배정남이랑 뜻사랑할 칠촌이야. 헐 유미야 나 핸드폰 바꿨다. 뭘로요? 짜잔 카메라 100만 화소다. 우와 오빠랑 캡장 잘 어울려요. 기억시옷.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화장실 가게? 같이 가자. 뭐? 아 아니야 아니야 그 남자 화장실 같이 갈까 하고. 남자 여자. 유미랑 친구라던데 둘이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?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. 재밌는 친구네.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. 유미 내 거니까 넌 보지 말라고. 아 예. 이번에 일 그만두면 퇴직금 나오는데 그걸로 해외여행 가서 고백하려고. 퇴직금으로 여행이요? 어 나 되게 로맨티스트지. 무슨 퇴직금을 용돈으로 알고 있네. 뭐? 유미 언니 아니 유미 진짜로 좋아하면 그렇게 하지 마요. 돈 쓰는 것보다 돈 모으는 거 좋아하고 겉만 그럴싸한 사람보다 속이 꽉 찬 사람 좋아해요.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철없이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퇴직연금 들어서 착실한 모습 보여주세요. 근데 네가 왜 이런 얘기를. 죄송해요 그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. 너도 유미 좋아했구나. 네? 맞네. 그러니까 너도 유미 이렇게 걱정하지.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걱정 마 내가 유미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. 형 물 빼고 올게. 아우. 야, 두현 오빠 어때? 괜찮지? 허세가 좀 심하긴 한데 언니가 잘 잡으면 괜찮은 사람 같아. 야, 내가 두현 오빠를 잡으라고? 아 못해. 아, 뭐야 할 수 있잖아. 못해.